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전일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휴장일이 금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3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큰 수급이 들어가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사실은 국내 증시도 3000선 가까이 가면서 좀 부담이 있죠. 미국 증시도 부담이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좋은 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게 테슬라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좀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테슬라도 이 거래일 연속 좀 반등을 했고요. 이 마이크론 실적 좋게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 부분이 사실은 국내 증시에 좋게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일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수급이 좋았었죠. 뭐 코스피에 있는 빅3 업체들도 좋았고요.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소부장 업체들도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최근에 다시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2000선 근방에서 움직일 때, 그때에도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이 작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 반등하고 그리고 금년에 좀 쉬어갈 때 사실은 미국 증시와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정도는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2월 들어가서 다시 미국 증시의 영향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전처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의 영향 좀 좋게 받아서 국내 증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처럼 뉴욕 증시가 그래도 부담스러운 자리를 뚫어냈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증시도 지금 3000선에서 부담감을 계속 느끼면서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장 제가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상승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3000선 근방입니다. 2998.17이 전일 종가거든요. 이제 2포인트만 오르면 3000선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국내 증시 3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 분명히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사기 위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일처럼 이 전기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좋을 가능성 높아 보이죠. 미국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최근에 그리고 가격 매력도가 좀 높고 그리고 2022년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이 상승폭이 높다기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기,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이 사실은 뭐 분명히 뭐 큰 종목들이죠. 시총이 큰 종목들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시총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았었던 전기전자 섹터의 이 한마디로 좀 2등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LG 이노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종목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지수가 많이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대형주들이 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22년도 실적이 기대되면서 그리고 이 지금 자리에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적은 그런 섹터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일 같은 경우 사실 비슷하게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 섹터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 좋게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굉장히 좀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주가가 반등에 대한 움직임 미국에서 분명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뭐 국내에서는 2차전지가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분명히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부담이 됐던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하가 됐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2차 전지도 내년 실적 좋고 가격적으로 이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휴대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전일 애플 관련한 기대감이 있는 휴대폰 부품주들 그리고 갤럭시 관련한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특히 뭐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뭐 22년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주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22년도 실적 좀 좋게 나온다라고 최근 들어서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